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18일 월요일 마감 시장 방송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장 0.16% 상승했고요. 코스닥 시장 0.64% 상승했습니다. 자, 아침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10일 하락했고 5일째 접어드는 기간이 조정이 어느 정도 적절히 맞췄기 때문에 20일에 저항은 받을 수 있으나 아침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도찌 정도만 만들어줘도 양호하다. 도찌란 것은 올라가다가 밀렸고 내려가다가 다시 들어올린 아래윗꼬리 달린 모습 아닙니까? 자, 20일을 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저항받는 것이 그렇게 이상한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에 비교적 양호하다 했고요. 여기를 바로 뛰어넘기에는 그죠? 그러려면 기간을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와야 되는데 기간이 연속으로 계속 매수세 잡히고 있고요. 코스피에서 매수세 계속 잡히고 있습니다. 6280억 그리고 오늘 2287억. 자, 외국인이 매도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만, 자, 거래소에서는 기관이 2287억 매수해줬고 코스닥은 외국인이 560억 매수해주고 기관은 좀 팔아줬고 선물은 외국인이 좀 던지다가 살짝 들어올리면서 속도 조절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양호하다 그냥 그렇게 규정 지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특징적인 종목군들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보는 것보다 나중에 압축해서 보여줄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이 더 확실해 보입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한 전기전자 IT 쪽 조금 아직도 좀 붙들어 놨어요. 그러나 중국 소비 면세점 화장품 관련주 날라갑니다.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닥터K도 이 두 종목 먹을 만큼 먹고 차익 실현했습니다. LG생활건강 10% 이상 먹었고요. 아모레퍼시픽도 한 6, 7% 이상 플러스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절히 이제 차익 실현하고요. 다른 종목으로 이제 갈아탑니다. 자, 일단 그 부분 나중에 포트폴리오 체크하면서 말씀드리면 되겠고요. 조선주 좀 약세고요. 건설이 이제 현대건설이 이제 돌아서는 모습 보이길래 종가권에 현대건설을 살짝 또 담아주고, 자, 자동차가 반등을 좀 했고 바이오가 아직도 조금 비실비실. 자, 남북 경협이 오늘 쌩 반등. 그리고 5G 어디 갔습니까? 여기 있죠? 5G 대체적으로 상승세. 자, 엔터테인먼트도 오늘 강세를 보였는데요. 지금 제가 이 포맷을 좀 바꿔서 그래요. 찾아야 되는데, 엔터테인먼트 어디 나갔냐? 나와라. 그러면 세부 종목 해놓은 대로 보면 되죠, 뭐. 굳이 여기 있거든요. 그죠? 자, 그리고 보시면 특징적인 것은 시총 상위 종목들을 좀 붙들어 놨고요. 그 밑에 군들을 조금 상승시키고 테마성에 있는 종목들 같이 움직였어요. 중국 소비, 화장품,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5G, 그리고 항공, 여행, 게임, 음식료, 그죠? 음식료도 하나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들어갔어요? 그 다음 남북 경협이 오늘 좀 제법 세게 가죠. 그죠? 그동안 빠진 게 얼마입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업종, 시총 상위 종목들은 좀 붙들어 놓고 테마성 있는 종목들이 좀 상승한 날이다. 그렇게 규정 지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포트폴리오 분석 잠깐만 해보자면요. 마감 해보자면요. HLB 생명과학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여기 단기 박스권으로 생각됩니다. 아직까지 뭐 그렇게 걱정할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홀딩합니다. 2만원 정도 올라가면 차익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나왔네요. 오늘 바이오 제약 쪽이 아직도 조금 시원찮거든요. 그죠? 자, 계속 홀딩 의견이고요. 하나케미칼, 자, 태양광 쪽으로 사자마자 오늘 좀 떴는데요. 아직까지 조금 수익 많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들고 갑니다. 자, 24,000원 이상 들고 갈 것이고요. 만약에 여기를 전고점을 강하게 돌파하는 양봉을 온다면 더 홀딩할 거예요. 레이아님 약속이 있어서요. 조금 일찍 하고, 저도 약속 있는 남자입니다. 그래서 야, 갑자기 이거 들어온 거 보세요. 하나케미칼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very good. 그죠? 자, 매수세가 자꾸 들어와요. 이거 잘하면 이것도 또 뚫어요. 그러면 그냥 돈 좀 세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박스권 상단 돌파요. 자, 이게 여기서 그랬어요. 야, 잘하면 뚫을 것 같은데요? 뚫었어, 그냥. 그죠? 이걸 딱딱하게 비교적 확률 높게 맞춰요. 뚫을 것 같다. 이런 거 비교적 잘 맞춰요. 뚫으면 누가 좋겠습니까? 우리 회원들이 좋는 거지 뭐. 그죠? 딱딱해는 명예로워지니까 좋고요. 자, 그래서 여기를 자, 다 돌려냈어. 하라는 추세 다 돌려냈고 상승 이후에 눌림목이기 때문에 적당히 들어갔습니다. 이평선 딱 붙었거든요. 이평선 이격이 없어요. 그러면 딱 탄력받으면 띄울 수 있습니다. 지금 장세 특징이 순환매가 막 돌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기관 외국인들 관심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석유화학 태양광 쪽으로 한 종목 정도 넣어두는 거 나쁘지 않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유가도 완전 바닥에서는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딱딱하게 또 기름 전문가 아닙니까? 그죠? 바닥을 칩거든요. 밑으로 확 꼬꾸라지기보다는 반등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상당 기간 동안에 하락을 했거든요. 상승 이후에 하락을 몇 개월 했습니까? 여기가 10월부터 몇 월입니까? 그죠? 한 10월, 11월, 12월 한 3개월 하락했기 때문에 지금 날짜는 어느 정도 매치되는데 아직까지 반등폭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추가 반등도 가능한 구간이다. 일단 그렇다면 석유화학 쪽으로는 기름값이 좀 오르면 뭐 나쁠 건 없거든요. 자, 이왕 평김에 다우존스 0.19% 하락 중이고요. 나스닥은 0.09% 상승 중입니다. 뭐 별 문제 없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그래서 석유화학 쪽으로도 하나 정도는 있어야죠. 자, 힐링님도 어서 오시고요. 자, 참 열심히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합니다. I love you. 그죠? 기가 내고 쌍꺼리 두르고 있으니까 걱정 없고요. 오뚜기 라면 오늘부터 뭐라고요? 오뚜기 라면이에요. 그죠? 진라면이 오뚜기 맞습니까? 오뚜기예요. 오뚜기 라면에 마켓 쉐어를 농심껄 많이 빼뜨려 먹었어. 오뚜기하고 그죠? 삼양 이런 쪽에서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죠? 그런데도 농심 또 날라가요. 번갈아 가면서 두드려 팰 예정입니다. 어떻게? 농심이 떴거든요. 이제 조금 주춤할 때 됐어. 그럼 주춤하면 그죠? 오뚜기가 적당히 뜨고 난 다음에 챙겨 먹고 그 기간 동안에 농심이 하루 이틀 정도 조정받고 여기 지지권은 여기 농심을 또 없습니다. 업종 내에서 순환 또 시킬 거예요. 야, 고급 테크닉 아닙니까? 그죠? 필 받으면 무궁무진하게 트레이딩 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발 빠르게 같이 호흡만 맞춰주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힐링님 조금 어렵죠? 딴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일도 하시면서 같이 하려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나중에 이것이 몸의 베이잖아요? 나중에 날라댕겨요. 진짜입니다. 밤에 날라댕긴 거 보셨죠? 사자마자 스캘퍼이기도 해요. 닥터K가 크루드오일 하면서 그죠? 사자마자 바로 그냥 끊어버린다 아닙니까? 그죠? 그 정도까지는 안 하겠지만 상당히 빠른 템포도 나중에 익숙해집니다. 눈에 다 보여요. 어느 정도. 자, 앞으로 전략도 자 업종 내에서 순환매 막 할 거다. 삼성전자 적당히 던지고 나면 뭐 하고 싶어 하게요? LG 디스플레이 딱 준비해놨어. 그죠? 삼성전자가 적당히 올라가서 여기서 튕겨 내려올 때 챙겨 먹고 LG 디스플레이 뭐 왔다 갔다 어느 정도 하면 LG 디스플레이도 관심 있어요. 이제 다 돌려냈어. 모양이 똑같잖아. 그죠? 그런 것 같다. 출석 체크와 함께 1번 눌러 얘야. 모양이 똑같아. 들어가는 모양이. 다 돌파하고 이런 거지. 다 돌파하고 밑에 이평선 깔아놓은 거지. 밑으로 박살나는 거 하는 거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잘 안 깨지는 겁니다. 그죠? 이런 걸 안 해. 아직 못 돌았었잖아요. 여기 관심 가진다 하다가 팍 무너지니까 관심을 안 주잖아요. 이런 거 할 것 같아요? 이런 거 할 것 같아요? 안 해요. 위에 이평선 천지로 있는데 뭐 때문에 합니까? 안 해요.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도 높게 있기 때문에 고점 부위니까 안 하는데 특징이 뭐냐? 우상향 안 하는 건 안 해요. 안 해. 그죠? 우상향 안 하는 건 안 합니다.
자, 밑에 바닥에서 박박 끼고 있는 거 이런 거뭐 많이 먹을 것 같죠? 노우라고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지나보면 다 압니다. 자, 그래서 오뚜기까지 했고요. 자, 오뚜기도 여기 정거점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다 보고, 같은 업종 내에 있는 농심 좀 전에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음식료도 지금 동남아 쪽으로 대통령이 순방하면서 할랄 식품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건면 뭐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라면 제조하는 쪽에서 상당히 지금 모멘텀이 발생했는지 랠리를 합니다. 그렇다면 오뚜기는 별로 간거 없거든요. 업종 내 순환매 가능하다고요. 올라가면 이것도 80만원은 노려본다. 그죠? 그것도 뭐, 그죠? 기본인 거고, 더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를 박스권 가깝게 딱, 촘촘하게 다져놨기 때문에 여기를 뚫으면 뭐하고 비슷해진다? LG 생활 건강하고 비슷해진다고. 조금 진폭은 LG 생활 건강이 더 컸습니다만, 어떻게 된다? 여기를 이렇게 딱 왔다 갔다 하다가 빵 뚫으면 올라간다고요. 아시겠죠? 낙지 안 합니다. 지금, 점수 제가 나중에 몰래 갈치 드릴게요. 잘하고 계십니다. 1학년 1학기 아닙니까, 지금? 그죠? 신입생 아닙니까? 레이언님하고 같이 동기잖아. 1학년 1학기. 잘해보십시오. 4학년 4학기 마치고 석사, 박사까지 같이 가시기 바랍니다. 회비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회비 안 아깝게 열심히 가르쳐 드릴게요. 진짜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인생 30년 편안하게 사십시오. 자, 삼성전자 며칠 동안 붙들어 놨거든요. 밑으로 빠질까요? 위로 올라간다 생각합니다. 그럼 또 플러스 챙겨 놓습니다. 삼성전자 잘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적당히 챙겨 갑니다. 뭐처럼? 현대차처럼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아먹지 않습니까? 현대차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지금 안 들어가요. 밑으로 약간 처지면서 지금 움직이잖아요. 올라타고 난 다음에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사고 팔고 사고 팔고 계속 모양 보면서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합니다. 다음 타자 다 준비해놨어. 현대건설 이거 올라갈 것 같은데 샀어요. 종가에 샀습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현대건설아, 여기까지만 딱 먹을게. 55,000원. 4,000원만 딱 먹읍시다. 4,000원이면 몇 프로입니까? 그죠? 8% 아닙니까? 먹으면 됐지. 그죠? 만회를 하는지 계속 꼬꾸라져 가지고 넉아웃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 홍님, 그죠? 한장 반, 그죠? 그죠? 1,500 정도 수익 냈다 아닙니까? 까진 거 많이 있습니다.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대충 어느 정도인지 아는데 끝까지 한 가보시라. 그죠? 믿어주시니까 기분 좋네요. 사람을 믿어야 돼. 믿어주시면 그만큼 까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현대건설 갑자기 기관 내용이 들어왔고요. 그죠? 저 부담감 다 떨쳐버렸습니다. 솔직히 레이언님한테 저 부담감 약간 있었거든. 금액이 좀 크기 때문에. 근데 다 떨쳐버렸어요. 진짜입니다. 전혀 부담 없어. 아무 생각 안 나요. 저는 기계입니다. 시그널 주는 기계. 아시겠죠? 자, 보이는 대로 날려드릴 뿐입니다. 이제 감정을 많이, 그죠? 추스렸습니다. 정말이에요. 너무 솔직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안 해도 되잖아. 저는 좀 솔직해요. 그죠? 자, 삼성전자 올라가면 이또 플러스 아닙니까? 좀 센다 아닙니까? 그죠? 올라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CJENM. 아래 꼬리 땡겼네? 짜증나게 밑으로 좀 밀더니 확 땡기네? 약간 플러스겠네? 땡, 올라갑니다. 이것도. 올라가요. 외국인 사내 계속. No problem. LG생활건강 다 챙겼어 이제. 갈 만큼 갔어. 다 챙겨 먹었어요. 내일 툭 하고 빠지면서 한2% 빠지면서 시작하면 어떡해. 그런 거 싫으니까 다 챙겼어요 이제. 야, 레이언님이 이거 어저께 바빠가지고 못 던졌는데 오늘 완전 행운. 이거 LG생활건강이 우리한테 행운을 주는 겁니까? 와, 힐링님도 여기 사가지고 잘못 사가지고 두 명이나 이만큼 먹었어요. 8%, 7, 8% 먹었죠? 밑에 제대로 잡은 사람 10% 먹었어. 이거 130만 오면 또 삽니다. 눌림목 매수. 한번 샀다고, 한번 팔아먹었다고 끝 아니라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그죠? 합니다.
에드님도 반갑습니다. 장외 샀어요. 됐습니다. 야, 장외 샀는데, 그죠? 내일 아침에 붕 떠가지고 시작하면 너무 좋겠네. 가능성 전혀 없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남북 경협에 딴거 짜잘한 종목들은 갔는데 이거 현대건설이 못 갔어. 그죠? 딴 사람들 예를 들면 1.3% 올랐는데 못 사?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삽니다. 더 사서 1.3% 확인하고, 여기 갈고리처럼 해놨잖아. 딱 걸렸어.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팔면 돼요. GS건설은 안 사. 왜? 저항권입니다. 그죠? 갈데 없어. 나중에 여기 다 올라타고 45,000원 오면 GS건설은 관심 가집니다. 이거는 보편적인 트레이딩하고 다릅니다. 낙폭 과대. 이거 한번 보십시오. 낙폭이 너무 과대. 그런데 5일선 돌파했으니까 이제 삽니다. 올라가면 이거 낙폭 과대 한번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럼 먹어내면 돼요. 그 케이스 하나 보여드릴까?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여기 60만원이죠? 하락 N자 목표치 정한 겁니다. 자, 바쁘니까 간단하게 합니다. 60만원에서 45만원이면 15만원 갭입니다. 하락 목표치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반등. 50만원에서 얼마 빼면 된다? 15만원 빼면 돼요. 35만원. 여기 딱 아다리. 일본 말입니까? 딱 매치. 그러면서 바로 올라갑니다. 이건 하락 목표치를 산정하는 건데, 낙폭과대. 잘 가던 놈, 낙폭과대 왔을 때 하는 거거든요. 그거하고 조금 다르지만, 낙폭과대가 N자 목표치보다 더 빠졌어. 한 단계 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럼 여기 밴드 정도만큼 빠졌어.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있어요. 충분히 있습니다. 돈 세면 되지, 그러면. 그죠? 에듀님도 들어갔잖아. 그지? 요, 형인데 굳이 이러면 안 되잖아. 죄송합니다. 에드님, 레이언님, 힐링님, 저다 필요 없어요. 믿어주시는 분만 하고 가면 돼요. 그분이 나중에 성공하면 저도 성공하게 됩니다. 자연적.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한 명이 날개짓이 나비 효과가 돼서 지구 반대편 가면 폭풍우가 되는 겁니다. 우리 팀 K, 지금 그죠? 몇명안 되지만 나중에 50명, 100명 안될것 같아요.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때 선배로서 지금 1학년 1학기지만 3학년 1학기 때 1학년들 오리엔테이션도 좀 해야 될거 아닙니까? 야, 그게 사냐? 이러면서 은봉인데 산다고? 아이고 이러면서 그죠? 자, 계속 진행합니다. 그래서 LG생활건강 아모레퍼스픽 그냥 퍼펙트하게 먹어내고요. 그죠? 현대건설 또 먹으면 되잖아요. 그죠? LG 디스플레이 딱 되게 해놨어. 그죠? 신세계푸드. 야, 이거 아까워 죽겠어. 어저께 여기 최고 위에 딱 올려놨거든. 방송 돌려보십시오. 5% 나릅니다. 야, 그러나 우리 오뚜기 있다는 거예요. 야, 이거는 이격이 커요. 240일 하나 빼고 다 돌파한 매매 패턴. 이거는 수도 없이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이게 바닥 잡는 거 패턴 안 합니다. 이게 진정한 이 정도는 바닥을 한번 잡아본다 하는 거지. 그죠? 이건 좋습니다. 말 더듬어. 흥분했어요. 240일 제외하고 다 돌파하는 패턴. 이거 진정한 바닥이에요, 이거. 저딴게 바닥이 아니라. 완전 바닥 잡고 놀이를 하지 마시고, 적어도 이런 패턴 만들어 놓은 거 확인하고 하십시오.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우리는 딜러다 생각하시면 돼요. 브로커. 브로커하고는 조금 다른데, 딜러. 중간 마진 먹는다 생각하면 돼요. 중간 마진. 아, 여기 밑에 사시면 더 좋지 않냐? 그거보다 올라간 거다 확인하고, 인기 있다는 거 확인하고, 그죠? 아무거나 사놓으면 인기 아직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 그런데 인기 있는 거 확인하고, 돈 1,000원, 돈만 원더 붙여서 팔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해된다. 3번 눌러, 예이야. 더 붙여먹고 팔면 돼요. 밑에서 발바닥, 밑에 있는 무좀까지 짜먹을 나지 말고요. 그리고, 적당히 먹었으면, 잠깐 이거 프린트 스크린 내놓고요. 적당히 먹었으면, 적당히 끊어요. 그죠?
못 끊어가지고 나중에 발발발발 하지 말고, 그죠? 아무리 퍼스픽하고, 그죠? LG 생활 건강하고 얼마나 많이 먹었습니까? 그 정도 먹었으면 됐지. 10% 가까이 정도 먹었으면 됐죠. 욕심 더 부리면 안 돼요. 차근차근 챙겨가다 보면요. 나중에 쌓여 있습니다. 그거 아무나 못해요. 정말입니다. 아무나 못합니다. 수많은 매매 경험이 없으면 그걸 잘 못해요. 욕심 부리고 미련 가지고 이래가 잘 안 돼요, 그게. 그죠? 희고 열려 있는데, 와, 아까워 죽겠어. 다 만들어놨고, 아까 죽은 거 몇 개 돼요? 농심도. 이날 딱 뽑아놨거든. 뜨기 전에. 와, 날라. 근데 우리도 막 먹었으니까, 그죠? 아, 다른 분이라도 먹으라고 막 이야기 많이 해줄걸. 그죠? 아. 근데 여러분 하나 말씀드릴게요. 남이야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우리 팀K는 저를 믿고 있잖아요. 이런 거 뽑아낼 줄 안다. 우리 닥터K는 이런 거 뽑아낼 줄 안다. 아니 뽑아낼 줄 안다. 이런 거 사니까 막 날라댕기는 거 뽑아낼 줄 안다. 그죠? 그러면 천천히 시간 가지고 큰 데미지만 안 맞으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자 말씀드리겠고, 자 현대건설,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 정도도 관심 있다 말씀드리고, 셀트리온은 던지라 그랬습니다. 올라갔습니까? 못 올라갔어요. 셀트리온 마무리하고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셀트리온이 우상향입니까 우하향입니까? 자 답해 보십시오. 완전 우하향. 이평선 전부 위에 다 있어요. 거기에다가 단기 중기 이평선 바로 붙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밑으로 확 쳐집니다. 잘못하면 확산 100%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이평선을 뭉치면 확산하고 확산하면 뭉치려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그죠? 여기 인근으로 이평선 어느 정도 뭉치니까 확산되고 이렇게 확산됐다가 또 뭉치고 뭉쳤다 또 확산되고 하락 추세니까 별로 안 좋습니다. 그죠? 별로 안 좋고요. 아,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와서 21만 이상 강하게 돌파해야만 그 다음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도 또 좋은 게 아니라 22만 5천원 또 저항 있고 그 위에 또 24만원 있고 하락 추세 중에 박스권 중에서도 하단 부위 밑으로 강하게 쳐져서 19만 3천원 만약에 쳐지면 큰일 나는 별로 안 좋은 추세니까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지 마십시오. 한 종목을 너무 목매달고 사랑하지는 마십시오. 오늘도 밑으로 손가락 꼽을 겁니까? 꼽으시든가 제 입에 손가락을 집어넣어도 할 이야기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고요. 아 우리나라 시장 턴하고 있다는 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준비 좀 해보시고 천천히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 공부도 좀 해보시고요.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구독자 또 갑자기 또 늘어요. 닥터케이가 좀 젠틀해지니까 그런 것 같은데 많이 사랑해 주시면 방송 더 알차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전 또 내일 아침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니 눈 딱! I'm Dr.K.O! I'm Dr.K.O.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